오늘은 갤럭시 버즈2 사용기를 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버즈2 사용기를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제품을 받아보고 계속해서 사용해보고 있는데 확실히 가격 대비 장점이 꽤 많더라고요. 버즈 플러스의 후속작이지만 버즈 프로와 비교가 되는 그런 제품이죠. 그래서 오늘은 버즈2 사용기를 상세하게 전달해드리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디자인부터 살펴보자면 이전에 나왔던 버즈 프로 라이브와 동일한 케이스 디자인이죠. 하지만 사운드 바이 AKG가 사라져서 조금 더 깔끔해진 모습입니다. 바로 보이는 달라진 점이라면 버즈 프로는 케이스가 무광이었지만 버즈 2의 경우는 다시 유광으로 돌아왔는데 겉으로 보면 버즈 라이브와 상당히 비슷하죠. 하지만 열게 되면 이렇게 투톤으로 포인트가 들어갔습니다. 이번 플립3도 투톤이라 같이 맞춤으로 진행된 것 같죠. 개인적으로 반전 매력이 있어서 투톤의 변화는 마음에 들고 이어버드의 경우는 작은 콩 모양처럼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착용감 부분에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앞쪽에는 충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인디케이터, 뒤쪽에는 C타입 충전 단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힌지 부분도 다시 돌아온 느낌인데 조금 고급스럽게 돌아왔다고 해야 할까요? 버즈 라이브의 힌지와 조금 비슷하게 돌아왔습니다. 프리스탑 힌지처럼 부드럽게 열리는 식으로. 버즈 프로는 프로라는 이름에 좀 안 맞게 덜렁거렸거든요. 근데 버즈2는 힌지의 힘이 좀 들어갔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어버드를 변경한 형태. 두 번째는 착용감입니다. 이어버드는 일단 버즈프로와 비교해보면 디자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뭐 이번에 버즈프로의 웨이드웸 이슈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귀에 큰 부담 없이 들어가는 디자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어팁 같은 경우도 원형으로 돌아왔고요. 게다가 무게가 5g으로 굉장히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기에 부담이 없겠더라고요. 직접 착용한 모습을 보여드리면 버즈프로의 경우 확실히 좀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사람마다 착용감에 대한 호불호가 갈린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버즈2의 경우 좀 더 작고 귀에 쏙 들어가서 안착되는 디자인이라 이번에는 웨이드웸 이슈라든가 착용감에 대한 이야기는 적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를 위해 며칠 동안 계속해서 착용해도 큰 부담이 없었어요. 그리고 차음성 면에서도 버즈2가 확실히 버즈프로보다 낫다고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입니다. 역시 많은 기대를 받았던 부분 중 하나인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가격대에서 상당히 준수하다. 버즈 프로와 비교하기에는 아무래도 체급의 차이가 있어서 노이즈 캔슬링 입문용으로 확실히 좋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버스나 지하철에서 활성화했을 때 굉장히 만족스러운 수준이었어요. 저음역대를 잘 걸러주더라고요. 또 개선된 점들이 느껴진 것은 걸을 때 타고 올라오는 진동 소음. 버즈 프로를 처음 접했을 때 이걸 잘 잡아내지 못해서 그대로 타고 들어오는 게 불편했는데 버즈 2는 어느 정도 잡아냈다고 보고 윈드 노이즈의 경우도 버즈 프로에서 단점으로 지적되던 부분이었는데 사실 물리적으로 버즈 2에서 크게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었으나 괜찮더라고요. 바람소리가 지속되면 레벨을 조정해서 노이즈를 제거해주는 게 버즈 프로보다 더 잘 걸러주더라고요. 네 번째는 주변 소리 듣기. 주변 소리 듣기에서 이 구역 최강자인 에어팟 프로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버즈 프로와 비교를 해보자면 느낌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버즈 프로는 소리가 좀 더 잘 들리고 지속적인 노이즈가 들리는 반면 버즈 2의 경우는 노이즈는 거의 들리지 않으나 막힌 상태에서 주변 소리가 들려온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먹먹하다라고 보여지고 내 목소리가 좀 더 증폭되 들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소리 듣기는 아직까지 자연스럽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도 지속적인 노이즈는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운드. 이건 사실 버즈 프로와 드라이버의 물리적인 차이가 꽤 있어서 버즈 프로와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버즈 플러스와 같은 드라이버가 탑재되었거든요. 그래서 해상도 면에서 버즈 프로 대비 밀릴 수밖에 없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힙합 장르를 자주 듣다 보니까 저음 쪽에서 차이가 꽤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좀 덜 자극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편하게 오래 듣기는 좋았고요. 여섯 번째는 통합 품질. 요즘은 조용한 곳에서는 다 잘 들리다 보니까 시끄러운 곳에서 버즈 프로와 비교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시끄러운 환경에서 갤럭시 버즈 프로 통합 레벨 테스트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갤럭시 버즈 2 시끄러운 환경에서 통화 녹음 테스트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시끄러운 환경에서 갤럭시 버즈 2 통화 레벨 테스트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갤럭시 버즈 2 시끄러운 환경에서 통화 녹음 테스트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버즈 2가 주변 소리를 굉장히 잘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목소리가 같이 제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 일곱 번째는 버즈 프로 대비 달라진 기능. 신제품이라 더 들어간 기능도 있었고 가격이 가격인 만큼 빠진 것들이 있었는데 자세히 비교를 해드리면 먼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단계가 없어졌습니다. 버즈 프로는 강하게, 약하게 강도 조절이 가능했다면 버즈 2의 경우는 켜고 끄는 것만 가능합니다.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은 4단계에서 3단계로 한 단계 감소했고요.
이건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리고 대화 감지 기능이 빠졌는데요. 이건 내가 말하는 게 감지되면 자동으로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켜주는 건데 이게 빠진 것은 좀 아쉽다고 느껴졌습니다. 터치 컨트롤은 기본적으로 탭하기만, 음악 일시정지, 재생만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두 번 탭하기, 세 번 탭하기는 직접 활성화를 시켜줘야 합니다. 좀 더 세세하게 변경된 거니까 이건 좋아 보이고요. 또 추가된 기능으로 이어버드 착용 테스트가 생겼어요. 그래서 내 귀에 잘 착용이 되었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통화 중 주변 소리 듣기 사용 기능도 추가되어서 이건 개인적으로 켜고 사용하기를 추천드려요. 빠진 기능은 360 오디오 기능. 이건 버즈 프로에서 아쉬운 점으로 지적했던 부분으로 사실 완성도가 높은 기능은 아니었어서 빠져도 뭐 크게 아쉽지는 않네요. 기본적으로 이어버드 가장자리 두 번 탭하기는 똑같이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툭툭 두드려서 볼륨을 올리고 내리는 기능인데 이전에 꿀팁으로 소개해드렸던 기능인 만큼 사용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이 방식 말고 귀의 뒤쪽을 두 번 톡톡 두드리는 게 더 쉽게 작동합니다. 참고로 귓바퀴 쪽을 두드려도 아주 잘 됩니다. 접근성에 추가된 기능이 있는데 한쪽 이어버드로 소음 제어 기능 사용입니다. 버즈 프로에도 없던 기능인데 한쪽 이어버드만 끼고도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 소리 듣기 맞춤 설정 기능이 추가되어 좌우 밸런스를 조절할 수 있고 음색도 조절할 수 있어서 부드럽게 또렷하게 자신에게 맞게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추가된 기능들이 많죠. 이외에 사용하면서 느껴진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터치 기능. 이전 버즈 시리즈들은 터치가 굉장히 민감해서 귀에 넣고 사용하려고 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저것 눌렸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전작들은 터치 기능을 꺼두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사용자에 따라 켜고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의 경우는 버즈 프로와 완전히 동일한 용량이 들어가서 실제 체감 사용 시간도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버즈 플러스의 긴 이어버드 사용 시간과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배터리 부분에서 지금에서는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방수는 IPX2로 생활 방수 정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무선 충전은 당연히 지원을 합니다. 이번 갤럭시 버즈2의 출고가는 149,000원이에요 이 정도 가격에 이런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은 가성비가 좋다고 말할 수 있고, 다만 이제 버즈 시리즈의 경우 중고가가 아주 빨리 떨어져서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버즈 프로도 완전 새 상품이 149,000원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출고가가 239,800원이었는데 가격이 빨리 떨어져 버려서 뭔가 버즈2의 위치가 좀 애매해진 그런 느낌이기는 합니다. 다만 역시 똑같이 생각해본다 면 버즈2가 사은품으로 풀리면서 현재 새 제품 중고 가격이 10만원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조금 더 지나면 10만원 아래까지도 나올 텐데 와, 그러면 이거 가성비가 좀 너무 좋지 않나 싶을 정도로 괜찮은 가격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가격이 너무 빨리 떨어지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번 갤럭시 버즈2 어떻게 보이시나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편안한 영상들을 계속 업로드 예정이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